안녕하세요, 박정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슬라이드 토글 기능인데 애니메이트라는 그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법과 슬라이드 토글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법의 각각의 차이점, 사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개의 버튼이 있는데요. 둘다다 이제 클릭이라는 메소드로 이 DIV에 색을 넣었어요. 이 DIV가 뭐 올라가 부드럽게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슬라이딩을 표현할 건데, 이것은 클릭을 했을 때 애니메이트라는 메소드로 동작을 할 거예요. 애니메이트라는 메소드에 예를 들면 하이트 값이 없다면 뭐 200픽셀이 되어지고 있다면 0픽셀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요. 하이트에 토글이라는 값을 적어주면 알아서 없을 때와 있을 때를 알아서 구분해서 이렇게 하이트 값을 표현해 줍니다. 이쪽은요, 클릭 메소드에 슬라이드 토글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효과가 슬라이드 토글 되는 거죠. 슬라이드 토글은 우리가 해본 적이 있으니까 잘알 겁니다. 자, 이 기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HTML에서는요, 특별한 거 없어요. 버튼이 두 개가 있고, DIV가 있고요. 스타일 시트에서 DIV에서 백그라운드 색을 줬고, 하이트는 일단 200을 줬어요. 200을 줘서 맨 초기 상태에서는 보이는 200이니까 이렇게 이제 200만큼 내려와 있는 상태가 되겠네요. 포지션은 릴레이티브를 줬습니다. 지금 포지션은 안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건 지워보도록 할게요. 포지션은 지우겠습니다. 버튼은 뭐이 백그라운드 색에 리니어 그라디언트를 줘서 20디그리 20각도만큼 돌려놓은 상태라서 지금 약간 이 그라데이션이 약간 기울어져 보이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뭐 테두리도 있고요. 모서리를 둥글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버튼 아래쪽에 10픽셀의 여백을 줬습니다. 자, 이거 해보도록 할게요. 자, 버튼이 두 개가 있으니까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갈게요. 일단 버튼인데 .eq 이렇게 할수 있다고 그랬죠? 0이면 첫 번째 거라 그랬어요. 그것을 클릭한다. 그러면 함수가 발생하는 거예요. 함수가 발생해서 무엇이 DIV가 어떻게 애니메이트가 생기는 거죠. 애니메이트는 이 중괄호로 사용한다 그랬어요. 속성의 하이트, 여긴 따옴표하지 않고, 값은 문자열이면 따옴표인데요. 토글이라는 문자열을 쓸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200이면 0이 되고, 0이면 200이 되는 거예요. 슬라이딩 되는 거죠. 이것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것만 먼저 제가 좀 크게 보이도록 이렇게 화면을 확대시킬게요. 자, 이거 먼저 한 겁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그게 바로 이 하이트의 값으로 토글을 적는 건데, 위드도 먹어요. 위드에 토글해도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거 해보도록 할게요. 복붙해서 수정할게요. 자, 이번엔 1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애니메이트라고 하지 않고 슬라이드 톡을 배웠죠. 자, 저장하고 새로 고침 할게요. 자, 이건 조금 전에 했었고, 방금 한 거는 EQ 1은 이거죠. 똑같죠?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톡을 되는 기능이 애니메이트로 할 수도 있고 슬라이드 톡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효과 메소드로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작성법이 약간 다르니까 잘 익혀두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